사람 심리를 좀 많이 잘 알더라고요. 사람은 감정을 잘 느껴요. 입고 들어서자마자 같이 우는 경우도 있어요. 길을 일단 알려주죠. 예지를 해주시는데 저는 가슴으로 느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백연암 메아도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만의 점사 보는 방법과 네. 혹시 나는 남들과 이건 좀 다르다. 나는 주특기가 주특기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 심리를 좀 많이 잘 알더라고요. 그 상황, 지금 현재에 맞는 상황, 그리고 그 성격에 맞는 직업을 좀 택하는 거를 좀 많이 좀 알려주거든요. 사람은 감정을 잘 느껴요. 지금 심리, 뭐 때문에 온지, 오늘 요즘에 뭐가 힘든지, 요즘에 뭐 뭔 걱정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걸 잘하는지, 뭐 어떤 걸 또 싫어하는지. 제가 이제 신으로 느꼈을 때는 이거 정도는 네가 포기를 해야 된다 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에서 오신 분들, 대신에 저는 대놓고 그 사람을 같이 얘기하진 않아요. 오신 분을 타박을 좀 해요. 너 이거 잘못됐어. 그런 상사한테 너 이렇게 하지 않았냐? 맞아요. 분명히 맞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오신 분들을 최대한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저희 전환에 오셨으면 나가서 뭐 다음에 다른 점집을 가더라도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다시 가게끔 해줘요. 사람의 성격이나 심리를 네. 조금 파악해서 네. 그에 맞는 뭐 직업을 정해준다든지 그럼요. 아니면 가야 할 길을 정해준다든지 길을 일단 알려주죠. 너 이런 거 잘하는데 너 이런 거 취미로만 하고 있네. 너 근데 이거 해야 성공해.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줘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 없이 파악하기가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럼요. 힘든데 가슴으로 제가 느껴요. 예지를 해주시는데 저는 가슴으로 느끼는 거죠. 얘기 말씀해 주신 거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말을 좀 안 듣는 분들이요.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엄청 많고. 그런 분들한테 어떤 또 충고를 해드리는지. 전 점 보러 다니지 말라 그래요. 안 좋은 모습을 개선도 안 하고 궁금하니까 점만 보러 다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러면은 실제 사례로 네. 손님이 성격에 맞는 직업을 네. 조금 이제 구해줘서 잘 네. 풀린 케이스가 기도를 가서 이제 손님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주가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남녀인데 친구 여사친 남사친이 오셨는데 두 분 다 손 재주가 뛰어나시고 예술적인 감각도 있으신 거예요. 근데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데요. 두 분 다 진로 자체를 못 찾으신 거예요. 나이도 이제 30대였는데 아직도 자기가 뭐 그러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신 분이에요. 자존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정말 재주를 갖고 계시고 예술적인 감각도 갖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네들 미용해봐라. 그리고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다. 너네 이 재주는 이 재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너네는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자존감을 더 올릴 수 있고 나도 뭘 할 수 있구나. 나도 잘하겠구나라는 거를 얘기를 해줬죠. 왜냐면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재주 있는 건 본인들만 아니까. 근데 모르는 내가 얘기를 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던 거였죠. 그래서 그 자존심이 많이 뭐랄까 진짜 고민 많이 하시던 분이 이제 한 달 반 있다 전화가 왔어요. 누군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저장을 안 해놔가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세요 그랬죠. 어디 몇 날 며칠 어디서 전본 누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예 그랬더니 이제 제 말을 듣고 용기가 생겨서 알아봐서 취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뻤던. 지금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취직은 했지만 출근을 못하는 그런 예, 불상사가 좀 있긴 하지만 그건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말 한마디에 이거는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무당이란 거는 정말 활인공덕하라고 이제 힘든 사람들 살리라고 무당이 된 거지 예, 뭐 돈 벌라고 무당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갖고 저는 이게 정말 기뻤어요. 진짜 일확천금을 누가 와서 전환에 올리는 것보다 전 더 기뻤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진짜 선생님이란 말도 부담스럽긴 한데 이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솔직히 좀 솔직히 울컥했어요. 이게 너무 고마워서 대래 내가 더 고마워서. 네. 점을 보셨으면 점이란 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을 할 때는 그냥 점이에요. 말 그대로 저 사람이 잘 맞추나 못 맞추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에 오시는 분도 대부분이고 처음에는 좀 와서 어느 정도 맞다고 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앞에서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맞다고 치고 어느 정도 조언을 해주면 자 실력님들이 분명히 얘기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살면 분명히 잘 돼요. 뭐 돈을 올려놔라 돈을 갖고 와라는 말이 아니라
뭐 어디 가서 좀 빌고 살고 어떤 걸 좀 개선 좀 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 요게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말을 안고 갔을 때 그대로 실천을 좀 조금이나마 좀 한 30%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본인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뭐 잘 산다 그래서 돈이만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요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도 이제 본인이 좀 삶의 개선이 좀 된다 그러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인데 이거는. 알겠습니다. 네.